화장실을 찾던 22살 이모 씨가 건물 밖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60살 김모 씨가 이 출입문에서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 문의 정체는 바로 비상구. 하지만 문을 열면 낭떠러지와 직결됩니다.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건물 3층에서 추락하며 척추와 발목을 다친 피해자. 그럼에도 이 같은 비상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비상구 문을 열면 낭떠러지로 연결되는 일명 낭떠러지형 비상구. 이 같은 낭떠러지형 비상구가 서울시내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소문의 비상구를 찾던 바로 그때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저기다. 찾았어요. 저기입니다. 자, 보세요. 건물 외벽에 예, 이렇게 문만 덩그러니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심지어 4m 높이에 겉에서 봤을 땐 문이 있는지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비상구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뭘로 보이세요? 잘못 지은 거 아닐까요? 잘못 지었다? 계단을 지으려다가 안 지었다던가. 아, 그냥 완성은 못했다? 네. 아, 혹시 왜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저는. 비상구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 문이 어떤 용도로 보이세요? 원래는 출구였는데 계단이 없어진 거 아닐까요? 아, 저기가 비상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게 비상 탈출할 때 제대로 용도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저기서 떨어져서 살 수 있나요? 그렇죠. 건물 외벽에 있는 낭떠러지형 비상구, 과연 실제 화재가 있을 때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상구가 위치한 건물은 바로 약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텔이었습니다. 아, 심지어 사람이 사는 곳이군요. 네. 공간 대비 밀집도가 높은 곳이라 화재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물 밖에서 확인한 비상구가 과연 맞을까요? 확인을 하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이렇게 물건들이 적치돼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 지금 다른 물건들이 적재돼 있어서 문이 확 열리진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밖에서 봤던 외벽의 문이 바로 이 문이었습니다. 자, 문을 열어보니까요. 낭떠러집니다. 비상구 밖은 혹시 모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조차 없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직결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옆 건물 주차장 때문에 더욱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당 비상구 실제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비상구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아니요,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건물 관계자는 답을 회피했습니다.